자, 오늘의 메인 얘기 셀트리온과 삼바입니다. 자, 좋구요, 좋구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려면은 형들 저 아직 못 들어갔는데 조금 천천히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셀트리온을 일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바로 엊그제 나온 뉴스죠. 창업 후첫 대형 M&A를 했다. 일본 다케다. 이게 아시는 거 아시겠죠? 일본 제약 랭킹 1위 회사입니다. 만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어마무지하게 큰 회사예요. 이 회사의 일부 사업을 인수했다. 뭐 알보치를 인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냐? 그 감기약 많이 먹는 거. 뭐 그것도 인수했다. 이런 말들이 쭉쭉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 추구하는 방향 많이 아시는 것 같고요. 어떤 거를 추구하는지를 일단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셀트리온 호재가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우송 뭐 바이오 시밀러를 글로벌 임상을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단어로 CTP39, CT 뭐시기 뭐시기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서 뭐 개발 현황 무슨 마 무슨 마뭐 이렇게 마가 많은지,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뭐뭐 SC, CTP17에서 P43까지 뭐쭉 나오면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가격은 미쳤죠. 가격은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한발더 올라가시는 분 계시죠? 자,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얘네들 삼형제잖아요. 헬스케어 제약라는 데 제약은 25,000원, 3만 원 근처에 했던 게 135,000원. 자, 화이트벤이죠. 화이트벤. 3만 원 했던 게 135,000원. 와, 이거 거의 뭐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왜 저게 저렇게 올라가고 얘네들이 꿈꾸는 미래가 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커먼 센스를 맞춰야 되니까. 자, 바이오 시뮬러라는 거다 아시죠?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의약품 중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겁니다. 대부분 요즘에 나오는 비싸고 뭐 유전자 조작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그게 특허가 있는데, 특허가 만료되면은 바이오 시뮬러, 비스무리한 거를 베껴서 속된 말로 베껴서, 불법은 아니죠.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유사한 효능을 지닌 의약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뜨고 있냐? 바이오 배터는 거기에다가 뭘 조금 더 첨가해서 조금 더 좋은 걸 만들어서 바이오 배터라 그러는데, 그 시장이 어떻게 될것 같냐? 당연히 매출 전망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일단 바이오 의약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의약품 안에 화학 의약품이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좀 오래된 의약품들은 대부분 이쪽에 있고,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뭔가 뭐좀 멋있어 보이는 거, 백신, 뭐 유전자 치료, 뭐 단백질 제품 멋있어 보이는 거는 대부분 이쪽에 속해 있어요. 학문적으로 보여드리면 뭐 세포 치료제, 신약, 뭐 유전자 치료 대부분이 여기 들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우리 애널리스트 형이 멋지게 표현한 그림 하나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합성 의약품, 그거는 이거고요. 바이오 의약품, 이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해가 되죠? 한마디로 요즘 나오는 건 대부분 이쪽이에요. 우리가 자주 많이 먹는 건 이거긴 한데, 좀 어렵거나 뭐좀 많이 아파서 희한한 거 하는 건 대부분 이쪽입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비행기를 만들어 왔더니 이게 특허 만료가 막 떨어져. 이거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나도 비행기를 팔겠다. 자전거 싸잖아요. 비행기 비싸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나도 비싼 거 팔아야지 하는 게 바이오 시뮬러입니다. 그러면은 합성 의약품보다 바이오가 더 크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먹는 거는 합성 의약품을 먹는데, 특별히 아프거나 비싸거나 하는 경우에 바이오 의약품을 많이 쓰니까 한 7대 3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저 비율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게 왜 핫하냐? 합성 의약품도 저렇게 있는데 이걸 보시면 돼요. 세계적으로 많이 판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들입니다. 2016년을 갖고 왔는데 2019년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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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세계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약품들은 대부분이 바이오예요. 바이오가 돈이 돼요. 합성의약품은 되는 게 있지만 10개 중에 8개가 바이오고, 2019년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게 요즘에 가장 크게 많이 나오는 떡밥이 휴미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계 랭킹 1위 약품이에요. 매출이 가장 큰 거. 2위의 2배이기 때문에 저 휴미라가 요즘에 떡밥으로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 자, 그러면은 바이오가 왜 저렇게 많이 떴냐? 당연히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했죠. 요즘 발전해서 비싸게 만들 수 있는 약들은 대부분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거고, 게다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1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뭐가 오고 있냐면은, 지금 2000년대나 1990년대 후반에 만들었던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의약품들이, 아까 말했던 엄청난 조단위를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오 의약품들이 특허 만료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특허 만료. 한마디로 옛날에 했던 게, 이게 보통 특허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0년 언저리거든요. 특허가 만료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요 특허가 만료된 거를 나도 너도 만들기 위해서 뛰어드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바이오 시뮬러 많이 한다 그러는 우리나라, 아까 이게 셀트리온이나 삼바의 바이오 에피스 같은 데죠. 근데 바이오 의약품 약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약값이 비싸니까 뭐가 요즘에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이슈냐면은 이겁니다. 약값을 인하해야 된다. 너무 약값이 비싸고 살인전 약값에 뭐 죽어난다. 얘네들은 미친 나라예요. GDP의 16% 정도를 의료비에 쓰는데, 약값이나 이런 데 쓰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군 유권자의 53%가 보건의료를 차기 미국 대통령 선택의 가장 중요한 분야, 경제, 뭐 이민, 총기 이거보다 높아요.
약값을 어떻게든 내리고 싶어요. 대통령 후보들은 쉽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트럼프 형 같은 경우에 부끄러우면 값을 낮춰라. 어떻게든 약값을 낮추는 거에 무지하게 노력을 쏟고 있는데 지금 이게 미국 국민들이 약값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바이오 약품이 대세가 되면서 굉장히 비싼 약들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대비 의약품 비중인데 선진국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게 상승 추세에 있어요. 옛날엔 6.8% 차지했는데 지금 8.1%죠. 우리 GDP에서 의약품 비중이 미국은 17%예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약값을 어떻게든 싸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미국 정부나 보험사들 입장에서 많은데 바이오 시밀러는 대표적으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대비 값이 싸요. 앞으로 특허가 만료될 때마다 이쪽을 굉장히 밀어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뿜뿜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사보험사도 채택률을 많이 할 거고 미국 정부도 좀 밀어주지 않겠냐. FDA 같은 경우도 바이오 의약품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를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기대감이 뿜뿜하고 있는 거고, 물론 최근에까지는 잘안 됐어요. 이게 왜냐면은 얘네는 보험회사의 나라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미국을 꽉 잡고 있는데 레포트의 내용을 조금 보면은 한마디로 오리지널 의약품이 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많이 줬는데 절대 가격은 비싸더라도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리베이트를 많이 줄 가격이 싸니까 여러 개안 됐기 때문에 제약사들 보험회사들이 그 오리지널 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간 바이오시밀러들이 힘을 못 쓴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바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바이오 의약품의 시대가 왔는데 고령화 시대가 되고 의약품 비용이 증가하니까 자꾸 국가가 재정적자가 커지고 저렴한 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적 정책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입니다. 바이오시밀러가 앞으로는 저렴한 약으로 대세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뿜뿜하는 겁니다. 그거를 굳이 어려운 용어로 쓰자면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재훈 애널리스트 형의 레포트에 가서 보시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신약을 많이 내는 로슈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쭉 이끌고 있는데 과연 싼 약을, 얘네의 복사약을 내서 글로벌 아까 전에 10위까지 중에 8개가 바이오였잖아요. 이거 대부분 만료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바이오 시밀러가 어느 정도는 저 중에서 MS를 잡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들이 지금 2020년 이후에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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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고 있다. 이 레포트를 보다 보면 어려운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의료 레포트는 뭐 레미케이드 어쩌고 나와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그거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겠어. 간단하게 2018년 의약품 매출 전 세계 매출 8위 하는 약품이에요. 아랫게 쭉 뭐냐면은 우리가 복제약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얘네는 오리지널이에요. 복제약이 싸게 파니까 오리지널이 복제약을 이겼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2018년 매출액 6위 리툭산이라고 또 있는데 역시 아실 필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복제약이 싸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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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허세틴 맨날 나오는 또 단어긴 한데 2018년 의약품 매출 7위짜리.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싸게 만들어서 복제를 해서 글로벌 특허가 만료되는 게 되니까 남들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오면은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에 어느 정도 MS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아바스틴. 역시 아실 필요 없습니다. 2018년 의약품 매출 5위짜리. 지금까지 보면은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을 만들어서 뭐 삼상을 통과해서 대부분 뭐예요? 글로벌 제약 업체들한테 기술 이전을 해서 몇 조짜리 계약을 했다. 이게 대부분 바이오 업체들인데 바이오 시밀러하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기전 자체가 달라요.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남들이 다 해놓은 게 완료가 떨어지면은 저렇게 복사약으로 해서 시장을 점유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이오 시뮬러의 블록버스터 제품의 특허 만료가 앞으로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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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허 만료 시기 같은 거 레포트 보시면 쭉쭉 나와요.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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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8년, 22년, 24년, 22년, 20년 쭉 나오잖아요. 글로벌 10위권에 드는 약들의 만료들이 지금 줄줄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장 큰 떡밥이 요즘 쫙 보시면은 압도적인 1위가 휴미라라는 건데 2019년, 2023년에 특허 만료. 이거를 과연 누가 이 시장을 차지할 것인가? 휴미라가 굉장히 유명한 약입니다. 570조 미국 제약시장에서 2018년 승자를 휴미라라고 하는데 지금 매출 1위 휴미라가 특허가 만료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부 다 뛰어들고 있어요. 휴미라가 얼마나 대단한 약품이었냐면은 지금 보시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 번도 글로벌 매출 1위를 놓쳐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요 약이 드디어 풀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바이오 시밀러 우리나라 기업 위주로 설명하니까 이게 풀리니까 아이쿠 좋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거 갖고 있는 데는 어떻게 돼요? 미치겠죠? 이거 갖고 있는데 잠깐만. 야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잠깐만 이거 에브비라는 데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거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저 바이오 시밀러와 사실 전쟁이에요. 이게 하이에나들이거든. 옛날에는 잘 없던 거야.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등장을 한게 바이오 시밀러고 그전에는 우리가 좀 잘해 먹었는데 이것들이 하이에나처럼 뛰어들어서 뭐만 될것 같으면은 그 만료되면은 똑같은 거 만들어 싸게 판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에브비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휴미라를 들고 있는데 엘러간 인수를 하고 지금 얘들은 급했죠. 왜냐? 만료가 되면은 또 뛰어들 테니까 넥스트 휴미라를 찾아라. 그럼 얘네는 이게 목표 비슷하게 됐어요.
자, 그럼 보시면은 이거 누가 뛰어들었냐? 이 휴미라라는 상품에 별별 회사가 다 뛰어들. 지금 보시면은 요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만 파이프라인이 15개. 다 안 적은 거예요. 쭉쭉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가장 잘 만들었다. 내가 가장 잘했어요. 뿌. 제가 퍼스트 무버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우리나라 셀트리온도 있죠. 여기 CTP17. 여기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CTP 뭐 17, P39, P32, 뭐 P20 이런 게 뭐 하여튼 쭉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글로벌 매출 뭐 어쩌고 쭉 있잖아요. 걔들의 복제약을 허가를 받겠다는 거죠. 이제 완료가 되면은 얘들의 그 MS를 차지해서 우리 매출로 돌릴 수 있을 거다. 지금 15개가 서로 돌리겠다고. 여기 암젠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 아래에 있는 회사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삼성도 있어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요즘에 바이오제나가 손잡고 임나디라는 게 우리가 1등이다. 신문 보면은 삼성이 휴미라에서 1등을 하고 있다. 이거 나온 게 여기입니다. 서로 1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누가 성공인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아마 저쪽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이 벌어지죠. 글로벌 제약사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2010년대 이후에 저렇게 셀트리온이나 삼성 에피스 같은 데가 뛰어들면서 자기들 거를 떼어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글로벌 제약사들도 속속 바이오 시밀러 우리도 하겠다. 야,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만든 건데 니들이 지금 만들어서 값싸게 판다는 건데 나도 하겠다. 나도 지금 뛰어들겠다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이자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K바이오가 다 해먹었는데 야,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남의 수영장에서 수영을 치고 있네. 한마디로 레드오션이 급격하게 될 수 있고. 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할 수 있냐면은 이 제네릭 시장이, 이건 우려를 얘기하는 건데 그 합성 만드는 게 가격을 낮춰버려서 이게 완전히 레드오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가 가격을 낮춰서 내 MS를 뺏어가려고 그러면은 나도 낮출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이 치킨게임. 가격을 낮췄어. 누가 죽나 해보자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사실은 무서워하는 건데 게다가 얘네들은 자기 특허가 만료되면은 얘들이 뛰어드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든 특허 만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특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하는 회사는 어쩔 수 없이 특허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글로벌 회사하고 손을 안 잡을 수도 없어요. 얘들이 손을 안 잡고 있다가 자기들이 가격 치킨 경쟁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특허 전쟁으로 나서서 지금 뭐 저항을 한다 그러는데 특허 방어를 하고, 게다가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리지널 약값을 죽여버리겠다고 인하를 할 경우에 아 이것도 엄청난 전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뭐 등장한다. 이거 굉장히 미래에 대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겠죠. 바이오 시밀러도 앞으로 굉장히 시장이 커질 것 같고 약값을 내려야 된다, 적자를 내려야 된다는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크고 있는데 만약에 종합제약회사들이 저런 식으로 땡깡을 부리거나 아니면 손을 잡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 파이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종합제약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게 셀트리온의 비전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과 백신 등을 같이 개발하는 어떤 글로벌 몇 개 안에 들어가는 바이오텍이라 그러죠. 그게 되기 위해서 많은 떡밥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계열 3사를 합병하겠다. 게다가 바이오 시밀러 능력도 키워야 되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중국 공장을 만들겠다는 계획과 6020251호라는 개발이 있는데 뭐냐면은 신약 개발에도 이만큼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를 60, 바이오 배터를 25, 그다음에 신약 개발을 15에서 종합회사를 되겠고 가장 큰 게 사실은 중국 공장이었는데 이게 정말 멋진 떡밥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올해 초만 해도 12만 리터의 공장을 건설하고 6천억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와 이게 되면은 정말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운이 좀 없었어요. 신문 기사만 봐도 뭐가 운이 없었는지 아셨겠죠? 아 이게 하필 우한이었어. 아 잘 나가다가 왜 하필 점을 찍었는데 걸로 찍었네. 그래서 아 이게 하필 후베인 성의 우한에 콕 찍어왔고 아 이게 거기서 이게 빵 터지면서 이게 공장이고 나발이고 지금 첫 삽을 못하고 있어요. 잘못 찍었죠. 물론 이 코로나로 엄청난 이득을 봤는데 코로나 백신 만든다고 해서 반대로 지금 우한 공장은 지금 좀 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램시마 CC라 그래서 지금 있는 약을 조금 더 뭐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소회장님은 지금 올해 연말 은퇴 예정입니다. 반드시 지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은퇴를 하시면은 그 전에 정말 종합제약회사로 만들고 은퇴를 하실 건가. 게다가 2019년에 제가 옛날에 방송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셀트리온 비전 2030이 있습니다. 바이오 매출을 30조를 넘겠다. 화이자를 넘겠다는 건데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계획이었는지 옛날에 제가 엑셀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홀대 화면을 그대로 떠왔어요. 2018년이었죠. 그 당시에 매출액이 1조였어요. 연평균 40%가 늘어야 저 계획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상승률이 40%가 돼요. 2020년에 왔어요. 그래서 원래 올해는 1조 4천억에서 2조 사이가 돼야 되는데 가서 숫자를 보니까 1.77조.
야, 올해는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 치면 1.77조. 현재까지는 자, 두 발은 비슷하게 걸었어요. 두 발은. 예상입니다. 예상. 2020년이니까. 얼추 제가 예전에 그 약간 좀 이게 심하지 않냐는 투로 웃으면서 방송했던 거를 그 다시 한번 그 사과드립니다. 야, 돼가고 있네. 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때는 몰랐는데. 아, 뭐 앞으로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까지는 뭐 얼추 그냥 전향. 2030년까지 이대로 가서 3주에 40조 되는 회사로 가야 되니까 종합회사로 가려면은 당연히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M&A. 이 다케다 제약의 지금 아태 지역 사업 부문 인수를 했는데 1번 1위 다케다 제약인데 그럼 얘네는 왜 팔았냐? 먹고 이제 단물 다 빠졌기 때문에 판 거 아니냐? 물론 그것도 있는데 쟤네는 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저 다케다라는 데가 2018년에 샤이어라는 데를 삽니다. 굉장히 큰데요. 세계 8위 제약사 아까 말했던 69조 원이네. 거의 70조. 69조 원에 일본 회사가 외국계 제약회사를 샀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일본 기업의 해외 인수 최대값이에요. 우리는 삼성전자가 10조 주고 산 게 아직까지 1등이죠. 일본은 70조예요. 이거를 샀다가 70조짜리를 샀다가 그게 돈 먹는 하마가 되면서 일단은 조금 부채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 옆에 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셀트리온한테도 저런 기회가 와서 지금 쪽쪽 그 나눠서 파는 겁니다. 화이투벤인가 뭐 그거죠. 알보7이 이제 우리나라가 셀트리온이 파는 겁니다. 지금 종합감기약 화이투벤, 자 그 다음에 구내염 치료제 알보7 바르면서 아이야 아퍼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야 셀트리온 하면서 바르시면 됩니다. 물론 그 PPL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종합제약회사로 종합제약사로.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가 저렇게 약값을 내리고자 하는 어떤 경쟁력 있는 거고 지금 특허 만료가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지만 경쟁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디램과 비슷하죠. 디램과 공장을 증설하고 많이 마르고 더 싸게 팔고 특허가 떨어졌을 때 팔아야 되니까 야 잘못하면 치킨게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현재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셀트리온의 비전과 셀트리온이 크는 힘이고 자, 이 회사는 좀 다릅니다. 숙제 없죠. 이 회사는 달라요. 이게 굉장히 비슷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전이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아시죠? 자 3반은 그 미쳤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 회사 다시 말하지만은 30만원 하던 게 80만원 넘었습니다. 자 3반은 같은 바이오 시밀러 종합제약회사를 꿈꾼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3반은 기본적으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지만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합니다. 물론 개발해서 3바가 생산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CMO라는 걸 하는 회사예요. 이게 뭐냐면은 의약품 수탁 생산. 의약품 수탁 생산이 뭐예요? 대신 만들어주는 거잖아. 남들이 한마디로 설계도를 갖고 오거나 야 이거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러면 삼바로 가져오면 삼바가 뚝딱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준. 이거 반도체로 치면은 파운드리죠. 이게 전혀 개념이 다른 쪽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게 나름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봐. 파운드리 회사가 잘 되려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화장품의 파운드리 회사가 누구였어요? 화장품에서는 한국 콜마모 이런 데였잖아. 걔들이 잘 되려면은 얘네한테 누가 와서 맡겨야 되거든. 근데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바이오 벤처가 붐이야. 서로 만들어 달라고 이걸 막 갖고 오는 거야. 왜냐 바이오 벤처가 얘네들이 생산 시절이 어딨어요? 갖고 오면은 삼바 같은데 맡겨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 쭉쭉 보면은 글로벌 항체 개발이 소규모 바이오 벤처들이 이끌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 엄청나게 갖고 온 데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하는 도전이 붐이에요. 뭐 난리 났죠. 뭐 우리나라만 난리 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났는데 그런 걸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가운데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TSMC가 어떻게 보면 한국 콜마가 차지했던 그거를 노리고 들어가는 건데 와 위치 선정이 기가 막혔던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얘네들이 하겠다는 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면 조금 어려운 말로 CDMO인데 지금까지 한마디로 니들이 화장품 설계도를 가져다 주면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다 하겠다는 거죠. 이거 옛날에 한국 콜마도 똑같았어요. 뭘 다 하겠다는 거냐. 니들이 화장품을 기획을 할 때부터 우리가 뛰어들어서 기획하고 재료를 못 쓰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포장을 어떻게 하고 고객 상담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 뒤처리를 어떻게 해서 판매까지 우리가 올인원으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다 여기서 공정 개발 스케일업 상업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마디로 니들이 아이디어와 돈을 주면은 대신 우리는 만들어주면서 중간에 수수료를 냠냠 후루루 짭짭 하겠다는 멋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남지 않냐고. 야 직접 하면은 그 위험을 내가 져야 되잖아. 직접 하는 게 당연히 안 남죠. 야 직접 하면은 돈도 내가 내야 되고 망하면 내가 내. 이거 한국 콜마는 뭐 가운데서 안 팔리면 한국 콜마가 손실인가? 주문한 내가 바보인 거지. 한국 콜마는 만들어줬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삼성바이오도 자기가 직접 하면 남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을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결론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컨설팅에서부터 마지막 판매와 소비자 고객 서비스까지 원스톱 풀 서비스를 진행을 하겠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반도체에서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누가 삼성전자회사 삼성이 아닐까봐 야 파운드리하고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 공장은 없지만 설계하고 열심히 하면서 내 약을 많이 만들어서 이 약을 글로벌 회사들한테 어떻게든 계약을 맺어서 걔네들이 임상을 돌려서 상업화 시키는 거잖아요. 얘들이 상업화 안 시켜요. 돈이 없기 때문에 1상, 2상, 3상 이런 건 글로벌 회사들이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하고 기술 개발 계약을 1조짜리를 하냐, 5천억짜리를 하냐 이게 얘네들의 최대 관심인데 니들 이거 하려면은 뭐 만들어서 돌려야 될거 아니야. 못 만들잖아. 그 우리가 좀 파운드리에서 노력은 니들이 하고 우리가 그 헤엄을 치면은 파운드리 요즘에 TSMC 노났어요. 얘네들이 왜 노났겠어요? 주문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럼 파운드리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얼마나 공장을 크게 만드냐,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냐. 이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회사인데 얘네 보면 이슈가 뭐냐면은 3공장 완공, 4공장 뭐 건설 그런 게 이슈야. 그래서 3상 4상 그런 게 이슈가 아니라 공장을 어디에 더 짓는다, 4공장 증설이 가능하다. 아니 이게 무슨 제조업체도 아니고 반도체처럼 무슨 뭐 10나노 공정이 됐다, 7나노 공정이 됐다 그거 싸우는 것처럼 무슨 뭐 60%가 찼다 뭐 이런 게 이슈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굉장히 이슈가 다르죠. 아 어떻게 보면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거대 자본이 들어가서 저런 걸 대신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쭉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하겠다는 게 왠지 느낌상은 제가 무식해서 그렇긴 하지만 한국 콜마가 예전에 했던 이거 내가 다 해주겠다 토탈 시스템, 뭐 원코인 시스템이죠. 컨셉 제안부터 완제품까지 너희들은 돈만 내고 들어와서 우리 거 사서 어따 팔건 말건 알아서 팔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삼성 바이러스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존 레임 삼성 바이러스의 부사장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대, 완전히 통합된 컨트랙트 서비스 컴퍼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쪽의 챔피언이 삼성 바이러스의 비전이자 계획이다. 엄청나게 발전된 TSMC가 되겠다는 거죠. 하긴 그러고 보니까 TSMC 시가총액이 3전을 넘었어요. 우습게 볼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3전보다 비싸졌어요. 아니 씨 춤은 누가 추는데 돈은 누가 벌어. 그래서 얘네가 300조가 넘어가면서 3전보다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니까 삼바의 비전도 만만치 않다는 걸알수 있고, 글로벌 바이오 시장이 요즘 미친 듯이 돌아가니까 이 분야의 1위는 사실은 삼바가 아니죠. 매출 1위는 론자라는 데입니다. 2위가 삼바고 3위가 이제 우시바이오로인데, 자 론자라는 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어떻게 돼 있냐. 삼바가 올라가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 오오오 하는 거죠. 잠깐만 야야 얘네가 론자가 이랬는데, 론자가 물론 매출액 기준으로는 1위긴 한데 용량은 한마디로 공장의 크기는 삼바가 더 크거든요. 야 이게 잘 나가는 거를 보아하니 잠깐만 기다려라 이런 걸 하는 거죠. 야 이게 비스무리한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도식도를 잠깐 그려보면은 후보물질 발굴 뭐 이런 거 니들이 열심히 하겠죠. 뭐 계획을 갖고 정말 많은 거 꿈과 희망을 갖고 너와 내가 뭔가를 맞는 거라고 투자를 받고 하면서 뭔가를 하면은 그 바이오 벤처인데 공장이 없잖아요. 시료라도 만들어야 되고 뭐라도 만들어야 뭐 삼상으로 들어가던 말들 할 텐데 옆 삼바형 이네들한테 하는 거죠. 아니면 글로벌 제약사들도 자기들 공장 부족하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막 수탁 생산해서 막 만들어주면은 글로벌 계약사들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거 1상 2상 3상 한번 해줘. 이게 뭐 이게 엑시트죠. 계약이 되면은 얘네들 주가가 막 이러죠. 막 이러는데 아 2상 되네 안 되네, 3상 되네 안 되네 하는 게 일로 들어간 거예요.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계약을 체결 들어가면은 결국 만약에 되면은 성공하게 상업화가 되면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돈을 버는 건데, 글로벌 제약사들은 요런 상황에서 상업화 된 다음에 이게 완료가 돼요. 야 10년 해먹었더니 특허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아 형들 다 했어 그리고 등장하는 거죠. 누가 등장해요? 당연히 셀트리온이라는 어떤 저기 하이에나 같은 꼬레아의 기업이 등장하더니 아이고 형들 그동안 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넙죽 받으러 제게 더 싸요 뿌 하면서 파는 거죠. 앞으로는 제 시대네요. 글로벌 제약사들은 뭘 해야겠어요 그럼. 아니 이것들이 지금 자꾸 해먹어.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아 10년 15년부터 등장해서 아이쿠 무슨 뭐 룩시 말하는 둥 무슨 말하는 둥뭐 트룩시 말하는 둥뭐 허주 말하는 둥 하면서 아이쿠 형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니까 자꾸 이거 더 찾아요 후보물질을. 얘들은 뺏기면 안 되니까 치킨 게임으로 얘들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새로운 약품을 계속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후보 물질을 계속 찾아요. 계속 찾으니까 바이오 벤처들은 계속 돈이 들어오죠. 더 신나서 계속 만들고 그럼 계속 찾고 반복하고 가운데 3반은 이렇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겁니다. 어이쿠 쟤들 신났네 춤추네 어이야 시장 과열되는 거 봐라 어이구 형님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이러고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써주는 거죠. 물건에다가 이렇게 딱 포장하면서 축 기원 일상 성공 기원 하면서 넘겨주는 거예요.
야, 일상이 됐대더라, 그럼. 어이구, 형님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오는 거죠. 또 만들어준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자, 이상 성공 기원.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아, 여기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신약 만들어라, 얘들아, 팔아라. 그리고 다 되면은 감사합니다. 세트리온 가져가고. 어이쿠, 열심히 만드셨네요. 계속 만드세요. 하고 삼바가 있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아, 춤은 누가 추고 이것들이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겠지만, 어쨌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로 바로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여기로 바로 들어가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후보 물질을 사와서 몇 조 주고 사와서 또 뭐 1상 2상 3상 해서 그 중에 10% 통과해서 상업화 돼서 들어가는 거는 정말 어려우니까 지금은 이걸로 시작하고 삼바는 여기서 시작하고 셀트리온은 여기서 시작해서 셀트리온은 궁극적으로 일로 가겠다는 거죠. 글로벌 제약사로 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료된 것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후보 물질 발굴하고 백신도 만들어서 이 체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고 삼바는 지금까지 분위기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삼바는 야 TSMC 보니까 내가 뭐 반도체 직접 설계 안 해도 완전 대박 나더만 TSMC 요즘 시가총액이 300조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300조인데 나도 뭐 경쟁할 거 있나 여기랑 얘네들은 형님들 열심히 경쟁할 때 손잡고 나는 가운데서 훌륭한 기업이 되겠다 뭐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레포트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 국내 바이오 제약 업체들은 대부분 이런 어떤 신약 만드는데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공급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뭐 공급하는 거예요. 물질을 야 이거 일상 혹시 안 될까 이상 안 될까 내 거 계약해줘. 그러면 다국적 제약사는 쭉 보고 있다가 어 요놈이 될 것 같아 그럼 계약 가져가. 그럼 이놈은 떡상하죠. 자 요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가끔 대박나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애들이 왜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옛날에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런 한국 콜마 대박나고 중국에 갔다가 팔고 그럴 때 이런 거 로레알 다국적 제약사죠. 제약 입장에서는 가끔 사는 겁니다. 6천억 내고 스타일란다 꺼서 야 너네 거 될 것 같아 삼상 될 것 같아 우리가 들어간다 6천억 나면은 스타일란다는 대박 나는 거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도 이걸 꿈꾸면서 가는 거 바이오 분야 벤처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투자가 미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투자 1위는 당연히 IT 소프트웨어고 2위가 바이오예요. 우리나라는 아예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또 상황이 달라요. 뭐가 상황이 다르냐 우리나라는 IT 소프트가 1등이 아니라 2018년도 기준으로 바이오 투자가 1등이에요. 바이오에 미친 나라예요. 좋은 표현으로 미친 나라입니다. 좋은 표현으로 바이오 몰빵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공급자로 어떤 물질 공급해서 일상이상 가는 그쪽이 1등이고요. 그러니까 3반은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투자해라 얘들아 형이 만들어서 밀어줄게. 어떻게 보면 3강 무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쪽 바이오 투자가 1등이기 때문에 엄청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보니까 TSMC가 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가격이 이렇던데 에이고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하지 않느냐. 그럼 삼성은 바이오 시밀러를 안 하나요? 하죠. 뭘로 해요? 예로 하죠. 자회사가 있습니다. 바이오 에피스라고. 요 셀트리온하고 사실은 삼바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요 바이오 에피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들이 설계를 하죠. 뭐 바이오 시밀러 만들고 생산을 해서 삼바에서 이제 제작을 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전에 그 뭐 지분 구조에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뭐 그거 뭐 넘어간다고 치고 지금 근데 잘 보시면은 삼바가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50% 들고 있어요. 바이오젠이라고 조인트 파트너가 50% 들고 있죠. 옛날에 이거 줬다가 뭐 지분 뭐 분식이네 아니네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죠. 그게 여긴데 그럼 그렇다고 치고 잘 보면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 얘네가 지금 바이오 시밀러 회사 여기 있고요. 삼바는 CMO 하는 앤데 둘이 나눠 갖고 있고 얘네가 갖고 있는데 잘 보면 위에 이 삼바 중에서 지분의 삼성전자가 31%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바 주식이 오르면 사실 삼전도 좋아요. 코스피 시장 유통부는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잘 보면 삼성물산이 40%를 들고 있어요. 삼바가 오르면 누가 오르는 거예요? 삼성물산이 오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까지 보면은 왜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삼성물산이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12위에 있어요. 아니 이게 뭐한 회사인데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12위에서 뭐한 회사긴 이 사람아. 당연히 주주지 주주. 당신들은 뭐한 회사입니까 그럼. 임마 내가 주주다 임마 이런. 뭐해 주주예요. 위에 있는 거 삼바 44%예요. 삼성생명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주주야 주주 이 자식아. 내가 니들의 주주인데 어디다 대고 지금 20조에 20조. 물론 삼성물산 자체도 큰 회사긴 하지만 잠깐만 잘 생각해보면 다시 봅시다. 44%인데 잠깐만요 얘기 안 한 게 있었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3조예요 시가총액이 40%를 넘게 들고 있다며. 이 지분가치가 얼마예요? 20조야.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0조야. 잠깐만. 야 이게 뭐야. 갖고 있는 삼바 지분가치보다 낮아.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사회입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삼성물산은 계열사 지분가치가 역대 최고인데 지금 계열사 지분가치가 얼마냐면은 2월 2일 기준입니다. 지금은 더 올랐겠죠. 삼바가 역대 최고가기 때문에 37조예요 지분가치가.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20조.
아니 갖고 있던 주식 팔면 37초에. 이게 원래 그래요. 원래 있는데 항상 저평가라 그래. 내가 하는 그 삼성물산이 하는 그거 어디 갔냐. 그건 그냥 어디 녹아버린 거지. 어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나누려고 하지 마. 그 보면은 삼성물산은 전체 기업가치에서 건설이잖아요. 건설하고 상상하는데 자체 산업을 제외한 계열사 지분가치가 85.8%고 자기들이 하는 거는 시가총액의 15%밖에 안 차지한다 그랬는데, 아니 그걸 떠나서 갖고 있는 주식이 37조인 거예요. 근데 원래 그래요. 이게 37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37조를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게 됐으면은 우리 은행주들은 지금 뭐 다 대박 날 수도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떡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레포트를 보시면은 삼성물산의 뭐 순자산가치 할인율 뭐 이런 말이 나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48조인데 시가총액은 21%다. 지금 55% 할인이다. 자, 이거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항상 할인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올웨이즈 세일이에요. 올웨이즈 세일. 오늘만 세일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그 왜 이 물건은 나중에 물어보실 거예요. 형, 이 물건은 왜 항상 55% 세일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그 가격이에요. 항상 세일하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아래 자회사가 있으니까 바이오시밀러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CMO,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탁해서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바이오시밀러까지 더해진 어떤 그런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은 삼바 같은 경우에 레포트를 보던가 앞으로 보면은 이게 바이오 회사인데 보통 이런 게 뜹니다. 공장 건설 경쟁력. 이게 씨, 야 이거 완전 반도체 아니야. 뭐 반도체 7나노 공정, 10나노 공정, 그다음에 여기는 뭐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거 무슨 뭐 10인치 웨이퍼 뭐 지금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삼반대 바이오 공장인데 4공장을 언제 만드느냐, 뭐 32만 리터라는 둥, 15만 리터라는 둥, 뭐 이제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신약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얘네 관련해서 뭐 또 대박나는 게 뜨면은 이런 게 떠요. 2019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개발될 것 같다. 후보 물질이 156개가 임상시험 진행 중이다. 아 그러면 삼바가 드디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이게 왜 호재예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물론 얘네가 바이오젠이라고 손잡고야 하고 있는데 과차긴 하지만,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만약에 나오면은 이게 정말 대박 많이 팔릴 것 같아. 지금 바이오젠이 만들고 있거든. 근데 바이오젠은 사실상 우군이야. 얘네가 많이 만들면은 공장이 필요하잖아. 대신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이런 대박 아이템이 나오면 내가 대신 만들어줄게. 예를 들면은 메모리 시장에 폭발하면은 TMCSP 좋잖아요. 비메모리 시장에 폭발하면 TSMC가 좋은 거야. 그리고 그것처럼 무슨 대박나는 치료제가 나오면은 야 혹시 그 물량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 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바이오젠은 바이오젠대로 야 이거 뭐 신약 FDA 알츠하이머 시스템의 신약 이게 지금 대박이 날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야 신약 내가 승인 신청하겠다 그러는데 옆에 있던 삼바가 좋아하는 거예요. 바이오젠 입장에서 네가 왜 좋아해? 라고 물음표를 뜨지만, 야 그 물량 네가 못 만들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이 팔릴 건데. 형, 아이 우리가 나비가 이러면서 20% 콜? 뭐 이러지.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어려운 단어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아두 카두 맙 뭐 이런 거. 뭐 알아서 뭐해 뭐 아두 카두 맙인지 뭔 맙인지 하여튼 그 뽀찌가 나한테 뭐 오지 않겠냐 뭐 이런 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야겠죠. 바이오 시장이 잘 되려면 불타올라야 된다. 1번 오케이. 요즘에 불탄 거를 넘어서 불이 타다 못해서 저 집은 거의 벼락맞고 있어요. 1번이 일단 오케이. 그다음에 펩리스톤 생산실이 부족한 제약사들 뭐 이런 데들이 투자자가 요즘에 너도 나도 뭐 신약 만들겠다고 난리잖아요. 세상에 무슨 뭐 우리나라는 바이오 투자가 1등이야. 미쳐 들어 코스닥 10개 중에서 몇 개가 바이오 시장이네, 바이오 7개네 8개네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미친 거는 맞고요. 대량 생산실이 필요한 블록버스터 신약, 왜냐면은 이쪽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전에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바이오 시밀러 애들이 뛰어들어서 자꾸 자기 거 뛰어먹으니까 블록버스터 시장을 계속 만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만들려고 그러니까 요 불타오르는 바이오 시장에서 물건 받고, 그러니까 이쪽도 당연히 앞으로도 많이 등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다? 공장 만드는 거다. 열심히 증설을 경쟁합니다. 공장을 열심히 만들어서, 야 이거 왠지 이게 반도체 회사인지 바이오 회사인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열심히 공장을 만들어서 경쟁력 있는 공장 우리가 더 잘 찍어주고요. 종합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국적 제약사들도 이런 거 분주한 거죠. 왜냐면은 아까 나왔지만은 얘네들이 자기들 제품을 쭉 보니까 저 하이에나처럼 뛰어들어서 꼬레아 기업들이 자꾸 우리 거 뽑아가더라고. 잘 보니까 노후 제품 자기들이 만든 것 중에 특허가 만료될 만한 게 70% 이상이야.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들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데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보니까 2024년까지 특허 만료가 70%예요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예피스라든지 뭐 삼성 모식이라든지 와서 어이쿠 70%예요 형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하고 뛰어들고 있으니까 뭐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도 쿡쿡쿡쿡 찌르고 얘들아 뭐 없냐 지금 우리 큰일 났다 형 바쁘다 얘들아 뿌 그러고 있으니까 삼바는 옆에서 어이쿠 형님들 더 열심히 돌려서 다국적 사에 파셔야죠 들어왔다가 나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아니 얘네도 다 만든 것 같으면 형 그거 많이 팔릴 건데 공장 없지 그러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고 여기저기대로 분주한 거고 셀트리온은 셀트리온대로 70%라는데 얘들아 뿌 말 달리자 봤지 얘들아 우리의 비전 2024년까지 노후 제품이 70%랜다 뭐 휴미라랜다 뭐란다 뭐 무슨 말랜다 그럼 난리 날지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당장 매출이 중요하냐 얘들아 70%가 2024년이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고 3바는 3바대로 봐라 얘들아 우리가 3공장 4공장 짓고 있다 지으면 지금 들어올 주문 밀렸어요 뭐 공장의 60%가 가동률이 돌아가요 70%가 될 것 같아요 4공장 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랑 바이오 거래 규모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니까 우리의 꿈과 희망이 거기에 있다 아까 봤지 니들 형 못 믿니 아 형 그래도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매출액 7천억짜리가 어떻게 시가총액이 50조야 이런 얘기라니까 얘들아 봐라 우리랑 1위 싸움하는 론자라는 애가 있는데 가격이 이래야 우리 싼 거야 싼 거 형이 조금 있으면 론자 뺨때기 때릴 예정이다 우리가 론자보다 잘 나갈 것 같거든 잘 봐 얘네 봐 늦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늦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지만은 뭐 하여튼 늦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니까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야 형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잘 봐 우리와 손잡고 있는 바이오젠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매출이 이렇게 남들 거야 그럼 이 뽀찌는 우리 거 아니겠니? 형들 공장 이제 뭐 꽉 찼잖아 아니야 우리 증설에 지금 18년 기준으로 뭐 132만 리터인데 어 우리가 앞으로 27%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이 증설하고 있어 얼마나 증설할 건데 야 잘 봐라 CMO 시장 이렇게 커지는데 지금 우리가 27%인데 지금 봤지 이만큼 더 늘릴 거야 많이 늘린다 우리 갈 길 멀었다 지금이 시작일 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드스쿨한 제 그 관점으로 보면은 무려 퍼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150배가 나오고 있어 꿈과 희망이 폭발하는 거죠 150배가 싸다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 우리 이익이 한 10배쯤 늘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15배라는 거죠 퍼가 15배가 안 되기 때문에 150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자 국가의약품 시장 전망 보면은 봤지 얘들아 2018년 이랬지만은 여기만 해도 이렇게 커질 예정이에요 미처 돌아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바이오 시밀러를 우리가 바이오 젠하고 손잡고 열심히 개발해서 시밀러도 우리가 먹고요 생산도 우리가 하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개무역도 우리가 하고요. 우리는 TSMC기도 하지만 시밀러 개발까지 하니까 우리가 고객이면서도 자회사니까 갖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삼성전자 같은 생각인데 우리 삼전이 예를 들면 저의 삼전이 예전에 D램 개발하고 공장 많이 만들고 미세화 공장 하는데 자꾸 어떻게들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같은 애들이 따라와서 우리도 D램 하고 우리도 공장하고 미세 공장하고 대량 생산으로 요즘엔 론자 같은 애들이겠죠. 자꾸 따라와서 개기니까 뭘 했어요. 물론 나중에 파운드리를 갔지만 중간에 갑자기 삼성이 에라이씨 하더니 이걸로 빠샤 해서 이렇게 지워버렸죠 아 왠지 내 경험상 얘들이 누가 개기면 이렇게 키우던데 아 론자 형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삼전 형들 안 받으면 이렇게 해서 그 날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특기예요 주특기 제가 보면은 화끈하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미래는 없다는 듯이 하기 때문에 그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론자하고 그냥 손잡고 그냥 천천히 잘 가도 되지만 여차하면은 뭐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론자 형들 하여튼 그렇게 가다가 D램을 홀라당 다 먹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TMC 같애들이 뛰어드니까 야 D램만 먹어서는 더 이상 발전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파운드리를 가고 비메모리를 가고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바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이런 걸로 가고 나중에는 종합제약회사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망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꿈을 꿀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바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 바이오 회사인데 급등하면서 4공장 증설 삼상 통과 뭐 이런 게 아니라 공장 증설이 나오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자 공정 싸움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형들 어깨 걸고 같이 가고 싶은데 아 이거 무서우니까 지금 주주님도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만 저에게도 이렇게 조금 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0배 오르기를 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저 여기 저 아이 위 가격이 여기고요 여기 10배 자 이렇게 가기를 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자 우리 어깨 걸고 같이 가지 친구 아이가 친구 이거 한입 이렇게 나눠먹는 그 우리의 그 조상님들이 갖고 있는 그 뽀찌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 하여튼 뭐 그런 넉넉함 인심으로 이렇게 10배 가기를 많이도 안 바래요 그 조금만 자 그 다음에 10타임스 자 하여튼 여러분들 그 좋은 시간 되시고요 이제 또 한 주가 되는데 뭐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